남고 소개! 학생 복장이 조금 곤란하거든요? 딴 걸로 바꾸려고요, 안 그래도. 네, 좀 딴 걸로 바꿔주시고요. 저처럼 좀 보세요? 단정한 느낌으로. 또 네, 그냥 펭귄 아저씨잖아요. 여기 지금 그리고 남고예요. 응? 뭐 네. 여장 남자세요? 그럼 내 학창시절 나 갈게. 어? 어디 갔어? 뭐 초딩 때로 돌아간 거요? 아니,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오늘은 저번에 김한혜가 저한테 여탕 소개를 해줬듯이 이번엔 제가 김한혜한테 남고를 소개해줄 겁니다. 그닥 궁금하진 않지만 땀냄새 그냥 그득한 여름의 남고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넹. 너무 조그맣지 않나요 근데? 큰 걸로 가져와. 큰 게 편하지 않겠어? 어휴. 만약 학교에 이런 교생이 왔다 그날 그러면은 이제 학교 그 반에 정원이 대충 한 30명? 많게는 한 40명 되잖아. 뭐 한 20년 전 학교 다니셨어요? 아니에요? 요즘 안 그래요? 뭐 한 30명 되는데 이제 그 반에만 300명이 들어올 거야. 만약 이런 교생 선생님이 왔다. 아 솔직히 그렇게까지 티는 안 내지 않아? 내죠. 아 남건 또 그래? 야 그 여고만 봐도 우와 진짜 잘생겼다! 오! 정신 빠져 맨! 이런 느낌 아니야? 맨? 이런 느낌 아니야? 이제 남자와 여자만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뭔가 리미트가 해방됩니다. 아 그래서 따라다니셨다? 예쁜 이렇게 여교생 쌤이 오시면 이렇게 가가지고 와우! 와셔맨! 했다고? 우리는 예쁜 교생 선생님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남고를 다녔는데 그 남고의 졸업생들이 와서 교생질을 하다 갔어요. 아 진짜로?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학생씨. 어 내가 교생 아니었어요? 교생씨 앉으세요. 좀 곤란한데 너무 커가지고 이게? 예? 아니, 책상이요? 어 네네 책상이 예. 너무 커가지고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전지적 김계정 학창시절 기준으로 리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남고생장들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일단 1교시 시작 전이잖아. 조회 그런 걸 뭐 들은 적은 있나요? 하기 전에 일단 저는 오지 않아요. 그니까 딱 답 넘으면 학교 아니었어요? 국룰이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늦는다.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어. 다 공감할걸 이거는? 일진이셨네 완전. 예? 일진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일진은 학교를 안 나가죠. 아하 고등학교쯤 되면은 일진은 학교 안 나가죠. 아 그냥 지각만 하는 그냥 학생이었다. 평범 학생이었다. 예, 전 졸린 애였다 그냥. 예,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책상 옆에 보면 이 고리 있잖아. 고리? 어 네. 여기에다가 항상 가방을 나눠뒀다가 그냥 걸고 다녔어. 가방을 들고 다녔어? 걸고 다녔다고. 아아 예예예. 1학년 때는 맨날 그 그냥 가지고 다녀가지고 교문에서도 늦게 왔다고 걸리고 선생님한테도 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아 득도한 거지. 여기다 걸고 다니면은 교문 들어갈 때도 선생님이 어? 너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저 선생님 심부름 갔다 왔어요. 뭐? 선생님 누구? 어 저기 홍길동 선생님이요. 확인해본다? 절대 확인 안 해. 뭐야, 확인 맞아, 절대 맞아. 안 해. 귀찮아 귀찮아. 선생님 절대 안 해. 게다가 이제 선생님들의 그 교무실을 위치를 이미 다 파악해놨어. 한 2층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선생님 이름을 팔았지. 그리고 이제 1교시가 시작돼. 아 1교시까지가 되게 길다요. 그렇죠 길죠. 2교시 3교시 쭉 설명할 건가요? 네 2교시부터 점심 먹기 전이죠. 까지는 잠을 자죠. 그래서 기억이 없습니다. 속어법이라고 하지 이거를. 그거 맞죠? 속어법이라. 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잤고 점심시간 3분 전에 일어나요. 밥시간 되면 이제 딱 일어나는 거야? 네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살짝 네 이런 친구였거든요. 이제 이런 친구 특 메뉴를 물어봐. 다 알아. 일주일 건 일단 싹 외우고 있어. 줄줄이 외우고 있어. 오늘 뭐 나오니? 이러면은 오늘은 소세지, 야채, 여기랑 동태, 알탕. 나는 근데 수요일을 빼고는 거의 안 갔어 급식실을. 3분 전에 일어나서 매점으로 그냥 갔지. 피자빵, 동고동락. 아 알지 알지. 위제한 탄생. 그러다 보면은 이제 5교시 체육으로 넘어갑니다. 와 근데 체육 시간에 진짜 땀내 장난 아닐 것 같아. 여기서 남자 30명이 모여가지고 사는 이 교실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날까? 그건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리뷰해 드릴 테니까. 아 리뷰까지요? 네, 일단 운동장으로 따라오세요. 아 넵. 자 이제 체육 시간이 되면은 딱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런 머슬핏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도 빡세게 하고 준비 체조도 빡세게 하고 이래. 근데 여기서 한 끗 차이로 살짝 아저씨 느낌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제 종 치고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한 5분 뒤? 10분 뒤 어슬렁 어슬렁 걸어와. 체육부장 다 있지? 다 왔습니다 이러면은 공을 하나 던져주면서 자기는 뒤에 이제 이런 뜰 같은 데 가가지고 골프채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연습해? 골프채로 이렇게 톡톡톡 연습하고 있어. 헐 그런 쌤 개꿀이겠는데? 공이 세 개가 있는데? 아 낫지. 어때? 뭐가 탐나? 나? 우리 내 나이! 딱 지금 캐릭터 어울리는데 왜? 아니 이런 캐릭터 같은 애들이 꼭 옷을 벗고 수업을 들어요. 어?
네, 우도 우와? 벗고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물로 촥촥촥촥 한 다음에 여기 창문가 여기다가 싹 걸어놓는 거예요. 빨래 하는 거야? 싹 걸어놓고 이제 우통 깐 상태로 에어컨 틀려져 있다. 그러면 그거 알지? 그 짤. 그냥 좀비 새끼들 마냥 그렇게 막 모여 있고 땀 냄새가 그냥 와 그 사방팔방 동서남북에서 납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이제 그 화이트데이였죠. 1학년 때야 그때가. 그러니까 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평상시대로 2시간 있다가 들어왔어. 근데 어? 책상 밑에 뭐가 있네? 만졌는데 슈퍼춥스가 3개 나오네? 어? 뭐야? 이거 그린라이트일지도? 어! 뭐야 아직까지 안 밝혀진 거야? 어. 그 사탕의 비밀이? 하여튼 그런 조금 펭귄의 얼굴처럼 많이 암울한. 아니 근데 하나였으면 모를까? 하나면 그냥 자기가 먹으려던 거 그냥 두고 갔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근데 세 개야. 표정 보세요 펭귄 표정. 내 표정이 저랬다니까 그때? 어? 근데 먹었지? 아 그럼요. 뭐 줬는데 안 먹었어. 막 때리거나 이런 거 없어? 체벌이라.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부임되신 선생님이 아주 열혈적인 거지. 때리는데? 아니야 때리는 게 말고. 맞는데? 우리. 왜요? 왜 맞아요? 선생님이.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화가 나 있었어. 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화가 난 건 맞지만은 하여튼 그날도 화가 나 있었고 복도에 쭉 나란히 엎드려 뻗친 상태로 니들이 잘못한 만큼 숫자 강도 말해. 이래서 맨 첫 봤다 이놈이 깔끔하고 시원하게 한 대 엄청 세게 맞겠습니다. 이런 거야. 선생님이 이제 말을 바꿔. 솔직히 한 대는 내가 못 참을 것 같고 두 대로 하자. 맞았는데 와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도 이거 이렇게 때리면 이거 아닌 것 같다. 뒤에 있는 애부터는 조금 더 약한 소리가 나는 거야. 어떻게 참. 내가 한 네 번째였거든? 아 너도 맞았어? 아 나도 당연히 나 있었다니까. 아, 그 빗자루 가지고 놀다 혼난 거야? 축구공 갔다가 교실에서 차다가 창문 깼나? 선풍기를 떨어뜨렸던가 아니면은 창문을 깨뜨렸던가 두 가지 중 하나야. 두 개 다 했거든. 남고에서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나 아령 들고 갔잖아. 미친놈이야? 계속 아령했어. 구석에서. 대체 첫인상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강한 마초적인 개인함?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는. 아 그래서 혹시 혹시? 아 그래서? 교생이랑 섹시한 교생이랑 사귀는 사람 없었어? 섹시한 교생이 없었다고요. 아 그래도 여자 교생 한 명쯤은 왔을 거 아니야. 여자 교생 단 한 번도 못 봤어. 다 남자였어. 일부러 그런 거야? 남고라서? 오히려 여자 교생을 오면은 더 집중을 잘하지 않을까? 수업에 집중을 안 하는지. 아 사람이 예. 어 나 궁금한 거 하나 생김. 그냥 막 방구 끼고 이런 거는 다 십새끼들이 지들이 그런 줄 알아. 방구 찬 줄 알아. 우리 학교에서 방구대장 뿡뿡이 특별 전형이 있었어. 특별 전형? 이 새끼들이 그냥 옆에서 막 비트박스를 해. 그냥 방구로 뿡 이쪽에서 하면은 뿡뿡뿡. 아 오바 아니고? 그 정도라니까. 옆에서 누가 방구를 더 크게 끼나. 내기야? 어 누구 들어왔어. 어 그러네. 말 걸어봐. 오쿠 하카세 공방와 공방와. 여기 진짜 일본 학교 온 느낌이다 갑자기. 이딴 데스카 와타시 타치와 아노 시크릿 또 이마노 니혼고 뱅큐 뱅뱅. 아 일본인 아닌가봐. 아니라고? Where are you from? 아 캐나다. 아 캐나다 노 한우 출신입니다. 펭귄 티처 데스 곤니치아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소데스 세노 안녕하세요. 넌 똑바로 해야지. 바이바이. 자 오늘 해봤던 거는 김계정의 학창시절이 아니고 남고 리뷰. 예. 와우 유방 유방 아 쉣 뚜뚜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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